안녕하세요. 도깨비볼입니다. 오늘은 주역을 어떻게 공부하셨어요?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거든요. 일단 주역 공부는 굉장히 어렵다는 선입견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. 일단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요즘은 주로 서양에서 건너온 타로카드로 많이들 점사를 치죠. 그런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주역점을 상당히 많이 쳤었단 말이에요. 최근에는 타로카드에 많이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공부하기가 어렵고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다.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주역의 매력에 빠져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다, 매력있다 이런 의견이 더 많아요. 제가 공부했던 책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. 처음에 저는 김승호 선생님의 이 세트 저서인 주역인문학,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. 이 책은 근데 단점은 좀 있어요. 주관적인 해석이 좀 많아서 그 주관적인 해석에 불편하다,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. 근데 이 책은 인문학 저서이기 때문에 굳이 빨간 책은 보지 않으셔도 이 책은 빨간 책은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되고 이 빨간 책은 나중에 읽으셔도 돼요.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인문학 기초원리편, 이 파란색 책만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. 이 책은 일단 8괘를 중심으로 해서 64개의 괘가 어떻게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고요. 이 책만큼 정리가 잘 된 건 아직 못 봤어요. 그리고 이 책은 중국의 정스창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주역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. 저희 나라에는 현재 지금 7만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. 전 개인적으로 물론 이 책도 괜찮았어요.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인문학 김성호 저자분의 책도 좋았지만 정스찬 선생님의 주역의 정석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동양 철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책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동양 철학을 어느 정도 기초를 쌓고 오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이 주역의 정석이 좋았던 이유가 역경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.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. 이 부분에서 일단 감명을 좀 받았었고요. 점사만 치는 책이 아니거든요. 사실 주역이라는 것은. 그리고 중국 고대 사회에서 좀 90% 가까이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요. 완벽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. 심지어 공자님께서 점을 치기 이전에 상당히 오래전 세월에서 많은 부분이 왜곡됐다는 기록이 있어요. 그래서 언젠가는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 어떤 대가가 나타나서 이 주역이라는 학문 자체를 다시 좀 현대사에 맞게 각색을 해주지 않을까. 그리고 현재는 64개의 괘만으로 저희가 인간 세상의 어떤 경우를 모두 쪼개서 점사를 치고 있다면 64개가 아니라 더 많은 경우의 수로 해서 점사를 치게끔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
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점에 가서 사셔도 되지만 가까운 동네 도서관에 가시게 되면 이 책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주역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